더울 것 같아. 더워. 그리고 교통수단이 없어. 떠오르는 이미지? 그냥 동남아 더운 곳. 말레이시아? 일반 동남아처럼 덥고 약간 습하고 그런 시끌벅적한 느낌? 열대과일? 말레이시아 하면 저 그게 떠올라요. 아열대성 기후, 그 야자수 그런 게 생각나요. 또 뭐 있나요? 말린 망고? 뭐 이런 게 좀 생각나네요. 과일? 말레이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기죠, 모기. 전 모기. 왜 모기죠? 아, 여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말라리아 아니야? 화교? 말레이시아 하면 화교? 배드민턴 잘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어서 또 올림픽 할 때 항상 말레이시아나 이럴 때 많이 봤습니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음식이 진짜 너무 여행지 웬만한 여행지 다 가봐도 제일 맛있었어. 말레이시아. 미고랭? 여유로운 분위기. 또 이미지. 되게 작고 귀여운 여성. 약간 동남아 여행지 이런. 동남아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이미지. 난 동남아시아 네, 물가 낮고 약간 더운 그런 나라. 발전되지 못한 그런 이미지. 생각돼. 이미지. 오토바이가 되게 많았던 걸로 좀 봤을 때. 비교적 아시아 중에서는 살짝 좀 낙후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되게 고층빌딩 많고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 뭔가 그래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동남아 중에서 그 옛날에는 되게 좀 뭐라 해야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느낌? 뭐랄까 물도 잘 안 나오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말레이시아가 되게 좀 잘 살고 쌍둥이 빌딩 보니까 또 되게 크던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잘 산다라고 하더라고. 여행지보다는 약간 비즈니스? 출장 같은 거를 많이 가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조금 세련된 느낌? 다른 나라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 영어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여행 갔을 때 그런 게 되게 좋다고 느꼈지. 휴양지가 떠오르죠. 여행 가면 재밌을 것 같다. 그 휴양지 중에 유명한데 그 이름 뭐죠?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어디라고요? 코타키나발루. 동남아 여행지 중에 많이 사랑받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아,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양지 쪽으로 되게 좋은 나라다. 그리고 놀러 가기 정말 좋은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좀 동남아적인 느낌이고 그냥 자유로운 느낌? 배낭여행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아, 그 뭐더라? 그 나 가보고 싶었던데 코타키나발루 그 해변? 그 저녁 노을? 안개뿌리? 약간 그런 느낌? 말레이시아 행복지수? 아, 그거는 방글라데시인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하면 캄보디아가 떠올라. 이유는? 이유? 둘이 비슷한 나라일 것 같아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 사실 잘 몰라요. 말레이시아 그 국기가 떠오르네요. 그 빨간색 흰색 스트라이프였나요? 그 깃발이 되게 네, 더워요. 덥고 제가 싱가포르 살았거든요. 옆 나라여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웃 나라. 근데 되게 더운? 모스크? 찐따요. 찐따요? 네. 왜 찐따죠? 아, 이게 한국인이랑 한국에서 찐따 여행이랑 말레이시아에서 찐따 여행이랑 약간 정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약간 찐따라는 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창민이 오빠야 처음부터 말레이시아 갔다 왔으니까. 테타릭 오빠.